093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RM입니다. KRM, 은는 다물 멀티미디어로 200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고스트로보틱스 테크놀로지로 2023년 3월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며 KRM으로 사명 변경 영위하는 사업은 로봇 사업부와 멀티미디어 반도체 사업부로 분류할 수 있음. 로봇 사업부는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 비전 60의 생산, 판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함. 멀티미디어 반도체 사업부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패블리스 사업임. 기업 개요 대시 멀티미디어와 통신용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설계 및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멀티미디어 SoC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APIC,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IC 등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음. 대시 고효율 저전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안정적인 전원 전압을 제공하는 파워 IC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재무 대시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APIC 및 옵티컬 IC, 대부 IC의 수주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원가 부담 완화되었으나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세 및 전기차 시장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며 고스트로보틱스와의 로봇 사업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KRM의 시가총액은 24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RM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55위입니다. KRM의 상장 주식수는 2921만 3382주입니다. KRM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RM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9.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5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3배. 2,9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억 원, 7억 원, 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억 원, 28억 원, 마이너스 91억 원입니다. KRM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04% 쌓인이고 유보율은 378.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RM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5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500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RM의 종가는 8,520원이며 주가가 KRM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RM의 종가는 8,520원이며 주가가 KRM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